여러분, 오늘은 VR 기술, 그 유튜브 방송, 뭐 다들 요즘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됐습니다. 이런 그 방송 기술을 이용하는 내용 중에 VR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또 그 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 방송 장치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방송의 의미와 유튜브의 의미와 또 우리가 지금 2019년 언제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뒤에 그 바티칸에 있는 이제 그 성당, 그 대광장 앞에 그림을 제가 꽤 오래 전에 다녀왔던 그림들을 한번 놓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 시작을 스튜디오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스튜디오에 가서 하거나 혹은 스튜디오 오라고 그러는데, 스튜디오에 오면 오디오, 비디오가 이렇게 있게 되고, 저는 제 뒤에 그 간략하게 여기서 이제 그 제 뒤 장면을 보여주면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이죠. 천만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상이죠. 가상으로 스튜디오를 해서 기왕이면 좀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바티칸 장면을 그렸는데, 이 바티칸의 장면을 제가 한번 다른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뒤에를 이렇게 스핑크스, 이집트의 스핑크스 가서 잠시 그 HD 카메라로 찍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스핑크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환경을 만든다. 또 그때 뭐 벽을, 그 창문을 뭐 이런 식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컬러도 이렇게 직접 바꿔서 이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죠.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넣게 돼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방송을 위해서 그냥 이런 것을 어울리게 사용해 봤습니다. 물론 이 이제 그 색상이 조금 여기 그 스핑크스랑 안 맞는다, 혹은 볼까요? 제가 그 오늘 쓰고 있는 것 중에 만약에 이런 그 이것은 이제 베니스의 그 배가 막 지나가는데 찍었던 걸 했는데, 이런 컬러 매칭을 위해서 사실 배경 컬러도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이 따라서 약간 이제 더 그 환경에 맞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그 이제 바티칸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이것을 뭐 조금 이렇게 나누거나 키우거나 또 내리거나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게 다 되고, 또 컬러도 여기서 포토샵 없이 이렇게 살짝 바꿔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VR로 스튜디오를 꾸미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카메라 액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만약에 그 카메라를 조금 더, 실제 카메라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 카메라 바꾼 게 아니라 카메라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뒤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런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카메라 액션을 바꾸는 거죠. 또 그때의 그 배치한 어깨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놓거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이 컬러, 이 모니터 프레임 컬러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가고, 또 이 요즘에 이제 그 소위 그 이 커브드 스크린 기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다시피 모든 것은 3D로 3D Max나 마야 같은 전문 프로그램 없이 사용하게 하는 기술, 다림의 조립형 스튜디오 제작 기술 특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마우스 포인터를 이 모니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저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하면 커지게 하는 기술, 그것을 스마트 PD 기술, 그러니까 PD들이 그렇게
강사의 마음을 읽는 거죠. 물론 여기는 AI 기술 여러 가지들이 다 지속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혹은 설명을 하시는 분이 혼자서 다 모든 것을 하고 또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방식에 의한 스마트 강의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 PD 없이도 카메라맨 없이도 전문적인 방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유튜브 플랫폼이 사실 오래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기 시작한 방송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뭐 먹방, 왕홍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은 그 정보의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유튜브를 통해서 뭐 요즘 정치인도 만날 수 있고 또 뭐 다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까이서 정말 저 강의실에 가야만 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한 소위 교육, 정보를 듣는 교육의 파라다임이 변화된 것에 대한 이 내용은 바로 이 스마트폰에 하는 방송국, 거기다 하는 프레젠테이션,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이야기를 남기고 있고 그 이야기가 스마트폰으로 나오는 방송과 또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는 기술에서 지금 크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에 방송을 하는 장치와 또 더 나아가서 이 무대죠. 이렇게 그 스테이지에서 멋지게 그 방송의 현장을 바꾸는 기술들이 지금 LED다 프로젝터다 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다림에서도 이번에 VR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VR 스크린이라는 의미로 새로운 기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좀 진부한 이야기로 가자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책자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한 것은 1400년도 구텐베르크인가요? 우리나라 직지심기양이 나올 시점입니다. 한국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 금속활자의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당시 있었던 책자를 찍어낸 것이 성경이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그 팔만대장경 같은 것에 목판 인쇄하던 것을 이제 뭐 찍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이제 철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지만 이 정보 혁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신문 잡지 기술로도 가고 뭐 그 이후 이제 미디어들이 동원되죠. 사진, 라디오, TV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다가 지금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그 미디어는 전문 방송인이나 그 전문 기술자들이 하던 시대였다고 하면 이 스마트는 스마트폰에는 그냥 여러분 폰으로 지금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누구나 하게 되는 기술의 시대가 됐다는 데에서 이것은 참여하고 또 그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것을 개방하는 의미에 소위 그 2000년대 초에 발생했던 웹 2.0, 웹의 정보 플랫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정보를 올리자. 거기에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출연하면서 야후나 네이스케이프나 구글 등에서 하던 정보를 쳐놓고 만드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참여하자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유튜브의 동영상 정보 문화 시대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 그 PPT에 있는 그림의 내용들 중에 뭐 감히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 천년 됐을 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그 도스토스토스토는 모르스죠. 이게 1400년도가 아니고 1800년도 경에 나왔는데 그 라디오가 1920년도, TV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급격히 지금 이 소위 그 뭐 4G, 3G, 5G 막 이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때 숨가쁘게 진행된 정보통신혁명, 정말 혁명입니다. 이것은 뭐그 성경에서 68년, 인류 역사 뭐 3만 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뭐 30만 년 전부터 있었다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장대한 지구촌 인류 역사에 지금 이 시대의 그 변화는 참으로 감격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저는 그 봉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먼 거리를 아무리 우리가 그 다른 걸 통신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빗으로 하는 이 스모그로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스피드 오브 스모그, 뭐 스모그로 이제 만들어내는 빛의 속도로 가긴 가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봉화를 가지고 하는 시대에서 전파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봉화에 불을 켜면서 울리는 제작, 정보를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지금 이 5G 시대는 유튜브로 그냥 저처럼 이야기하면 가는 시대가 됐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 75억의 지구촌의 인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속에는 여러 또 이제 VR 기술들이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VR. 우리가 그 2000년대 초에 닌텐도 엑스박스가 나오면서 그빌 게이트는 엑스박스를 가지고 일본 게임의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도전을 매우 위태롭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PC가 아니라 게임이구나. 이 플랫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이제 엑스박스를 넣어서 뭐 상당한 투자를 해서 가다가, 요즘 오큘러스, 뭐또 HTC도 이제 삼성도 다 조인해서 가는 VR 시대로 전개되면서, 우리는 이제 가상 공간 속의 교실과 가상 공간 속의 여행과 가상 공간 속의 스포츠를 가는 문화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 중에 그 교실을 살펴보게 되면, 칠판이 없었던 시대, 칠판이 나온 1800년도, 200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교실이 출현하면서 칠판이 좀더 아름다워지고 하다가, 2015년 이후 우리는 스마트 교실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교육의 플랫폼이 스마트폰에서 교실이 보이는 그런 거죠. 교실에 가야만 수업을 듣던 시대에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보면 수업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티칭에서 코칭으로, 교육에서 학습으로, 그저께 제가 그 허경영인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요새 한 며칠간 보면서, 야, 이분 정말 히스토릭하신 공부 내용, 저보다는 뭐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가 아니라 뭐 10배 이상 공부를 하신 건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은 없어지고 학습이 돼야 된다. 그 뜻을 저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교실, 듣는 강의, 남의 지식이 무엇인가를 듣는 강의에서 본인이 학습하는 강의의 시대로 변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 우리 동영상으로 그 짧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스승님들이 얘기하는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하라는 마일스톤과 모티베이션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학습은 학생이 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가게 되면 이런 것이 그 교육으로 되게 되는데, 그런 데서 동영상으로 많이 가르쳐 가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공부의 길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어느 유명하신 분 잠깐 뵈러 갔더니, 그 앞에 보고 라인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보고, 만나서, 대면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글씨로만은 부족하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 문제는 동영상 강의를 학교에서 만들거나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고, 촬영, 편집, 제작의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다림에서는 어떻게, 지금 제가 하듯이 아무 운영자 없이 만들어서, 이러한 정보, 보고, 지식의 전달을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는 복음이라 그러죠. 어떤 뭐 가스펠 복음, 굿뉴스죠. 이 복음, 스마트 복음 방송 시스템에 대한을 만들기 위한 소위 요구 조건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것은 실시간이 되면 좋겠다. 뭐 모든 실시간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실시간이면 누구나 강의에 쓰는 거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iStudio의 저가 버전 M스튜디오는 실시간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사용이 쉽다. 이걸 하는데 그냥 노트북만 연결해서 혹은 파워포인트만 올려가지고 강의하면 되니까 그것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 교실에 와서 듣는 수업 이상 이 동영상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을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 교실에 와서 들을 때도 저기 멀리 있는 그 강사 얼굴, 선생님 얼굴, 또 칠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내용 그대로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다면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이 가서 듣는 교실 이상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스마트 와이파이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 여러분 핸드폰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냥 원터치로 나오게 되면 되는 이 인터넷 방송이 다 안에서 알아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장치는 강의 장치가 된다. 스마트폰에 하는 강의 장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써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의 문화, 보고의 문화, 만남의 문화, 강의의 문화들이 다 변화되는 그래서 이 지구촌의 75억의 인류가 웨이크업이 돼서 깨어나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재밌는 것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구나 하면서 풍요로운 자신의 탤런트를 세상에 공헌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강당이나 연회장에 가면 이 스크린들이 사실 그냥 프로젝터 하나 놓고 하는 데가 90% 이상이다. 뭐 전체 숫자로 따지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프로젝터, LED, 전기로 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장치들, TV들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그 온 우주를 우리가 무상으로 쓰게 된 것처럼 그렇게 가격이 더 낮아지면서 우리는 이 스테이지를 소위 그 스테이지 테크놀로지 그 무대 기술이 이제는 멋진 장면으로 바꾸는 것을 대중화하는 시대가 됐다. 즉 프로젝터 몇 개만 연결하면 멋진 스크린이 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런 스테이지를 만드는 프로젝터 세 개로 지금 여기는 이제 세 개죠. 세 개로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해서 했는데 그걸 더 멋있게 컨텐츠를 매니징하는 스마트 스크린 기술을 출시를 이제 다음 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실에 오면 극장처럼 방송 무대처럼 만들어지고 또 그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크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의 변화를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이제 교실에 가서 듣던 거를 가서 들을 때는 선생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교실 밖에서도 강의는 볼 수 있게 한다면 강의를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빼내게 된다면 교실은 대화의 장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플립 러닝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의 그 멀티미디어 교실, 테레비, 스마트폰 모든 것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실을 이제 교실 밖에 핸드폰에 선생님 강의를 만들어내는 스마트 교실로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러한 기술은 회의, 만나서 꼭 이야기를 하고 보이고 발표하는 것을 토의하는 회의실에는 항상 프레젠테이션 장치가 있고 칠판이 있고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이 전제된 미팅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이 만약 스마트폰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미팅과 회의는 이제 스마트 공간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제는 정말로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장이 된다. 텔레 프레젠테이션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에 그러면 있었던 화상회의와 텔레프레센스라고 하는 시스코나 폴리콤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차별은 무엇이냐? 텔레프레센스는 테레비 하나에 강사를 따로 놔서 마치 그 사람이 거기 원격 현존 와 있는 것처럼 하는 프레센스를 시킨 것일 뿐이고 프레젠테이션 스틸 파워포인트로 나가는 기술이었다고 하면 다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텔레프레젠터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크린에 여러분이 스크린만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어서 다림에서는 tele-presenter.com을 혹은 remote-lecture.com을 웹사이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모이는 강당에 오게 되면 스마트 스크린을 써서 강당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면서 방송이 되는 그러한 강당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그 VR AR 엑스포에 코엑스에 사용했던 그 컨퍼런스 장에서 코엑스 2층 아셈홀 위에 2층에 사는 VR 엑스포 그 공간에 세 개의 커다란 스크린과 프로젝터 스크린과 네 대의 TV가 중간중간에 배치된 공간에 이 강사 여기 작게 있는 이 강사와 이쪽에 있는 화면을 합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티크니스가 너무 굵기 때문에 조금 가늘게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에 강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강사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강사를 따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따로 해서 보이는 동영상을 만들면 때로는 이렇게 강사가 좀 커야 된다 그러면 강사가 커지는 거죠. 커져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뭐 더 나가서 이렇게 아주 크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그 강사가 커지거나 자료가 커지는 것을 바꾸는 스마트 강당으로 보여지게 되고 여기에 보여진 이 자료 이 화면에 있는 그대로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다. 또 저희는 이 스마트 교실을 바꾸는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혼자 여기서 열심히 이제 설명하듯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신 분도 테레비에 나오는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자료이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보는 분도 갖게 되기 때문에 교실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이 스마트폰에도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그 스마트 컨퍼런스장 강의장에 실제 그 운영하는 현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운영을 여기 이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발표를 다 이렇게 그냥 쭉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다 이 화면 합성된 화면이 나가고 있고 이분이 이야기를 주로 할 때는 크게 되면서 이렇게 동영상이 화면에도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스튜디오는 또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M스튜디오 P는 누구나 어디서나 강당에서든 교실에서든 제가 쓰고 있는 이 방에서든 다 방송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 스크린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방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방송이고 이 뒤는 그냥 커튼일 뿐입니다. 이렇게 여기 다 커튼이잖아요. 이렇게 커튼을 내린 것일 뿐이고 저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아까 보였던 저를 보였던 카메라와 여기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죠. 요 카메라는 여기로 가는 거고 이 카메라는 아까 보인 것처럼 여기 스위칭으로 들어가고 제 앞에 그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거죠. 요 카메라가 지금 보여드릴 때에 저 앞에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세 개가 합성, 스위칭, 믹싱,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 되고 지금 M스튜디오 화면을 그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이죠. 이 M스튜디오는 여러 가지 편집기 아까 있는 것처럼 변화하는 게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파워포인트 위주로 할 때는 여기다 파워포인트 화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그 PPT 화일이거나 또 거기에 있는 카메라거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자유로이 가상 그 칠판에 스위칭하는 기술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처럼 이런 뭐제 노트북에 있는 PPT를 보이면 설명하게 되는 기술을 혼자서 이 마우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된 한국이 만든 우리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여러 좋은 회사들이 만든 또 다른 나라의 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방식, 기존의 방송 장치 기술로 그동안 50년, 60년 해온 소위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비전 믹서라는 것들의 방식으로는 스마트 시대의 방송이 되지 어렵다. 그렇게 하는 문화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다름의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방송은 프레젠테이션이다. 이제 방송이라 얘기를 하지 말고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면서 역사의 변화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보화, 정보를 그 보내는 미디어, 책자, 라디오, 방송, TV, 이런 것들이 인터넷까지 다 만들어진 이후 유튜브라는 방송 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이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백문이 일어일견 비디오가 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거기에 아직도 버틀넥이 되고 있는 아직도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강의를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동영상 방송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개념에서 다림의 기술은 이스튜디엠스요 아이스튜디오를 여러분에게 방송급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강의실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이러한 방송의 문화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또 멋진 방송국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